자,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전사한테 지금 무기를 몇개낄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동시에 몇 개까지 다룰 수 있죠? 전사가? 최대 동시에? 두 개죠? 이거 보잖아요. 자, 전사를 만들자마자 뭐예요? 여기 무기 낄수 있는 란이 하나, 두 개잖아요. 첫 번째에다가 칼 꼈어요. 그런 다음에 공격시키면 전사가 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뭘로 바꾼다? 활로 바꿨죠. 그 다음 공격시키니까 활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공간에 뭐예요? 칼을 꼈더니 자, 이 시점이 뭐죠? 전사가 양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시점이죠. 왼손에는 뭐다? 활, 오른손에는 칼이죠. 이때 공격시키면은 얘는 둘다 쓴다. 이거예요, 그냥.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전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무기 변수 1, 2가 있겠구나. 이해됐나요? 그쵸? 그 다음에 자, 활칼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 활칼. 그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 뭐 만든다? 무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보통 뭐라고 해요? 익스텐즈 무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사는 기본적으로 공격 명령을 받으면은 지가 직접 해야 돼요. 무기를 이용해야 돼요. 무기를 이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무기를 두개들수 있지만 지금 공격시키면 무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공격 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 지어주면 하나로만 쓰고 두개 지어주면 두 개로만 쓰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널이 아니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 작동시킨다. 이걸 왜 체크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뭐 들어있으니까? 널 들어있잖아요. 장착시켜주기 전까지는 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작동이라는 게 없겠죠? 뭐라고 해요, 여기는? 시스템.out. 프린트엘엔 뭐다? 활로 공격. 네, 여기는 뭐다? 칼로 공격.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엔 뭐다? 이렇게 할땐 칼로 공격. 아, 전사가 이거는 뭐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 이거는 주어를 넘겨야죠. 전사.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야죠. 사용자병,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칼로. 이거는 뭐다 아시죠? 그러면은 저 뭐야 이거 퍼센트 S? 사용자명 이거 해야죠 이거. 자, 됐죠? 전사가 칼로 공격, 그 다음에 전사가 활로 공격, 그 다음에 뭐예요? 활칼 공격.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맞거든요. 여기서 보너스 문제.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안 두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보고 누가 오해를 한다? 이거 왜 문제를, 뭐냐, 메서드를 만들다 말았지? 그래서 여기서 막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다, 여기다가? 이거는, 리모컨 버튼 전용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앱스트랙트. 그러면 요걸 아예 뭐예요? 지워도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붙이면은 클래스에는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끝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스트링 하고서
무기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활 안에 칼 안에 무기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1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상속이잖아, 상속.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기 생성자라고 하죠. 생성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총이라고 해볼게요. 총.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총이라고 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system.out.println 자, 무기 생성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시나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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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됐죠?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했다? new 칼 했죠? 그러면 요 안에 생성자 몇 개 들어있어요? 무기 생성자 들어있잖아요. 이거 실행. 여기서 실행. 여기서 실행. 그러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뭐가 박힌다? 총이 박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전부 다 총으로 나옵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원래 뭐 썼어요? 활, 칼 썼는데 여러분 여기다 뭐가 치환이 된다? 여기 무기명 보이시나요? 여기 무기명에 뭐 들어있다고요? 총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똑같죠? 똑같으면 뭐가 가능해요? 중복 제거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디로 옮기는다? 상위 클래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동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것들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예요? 칼로 바꾸면 뭐가 된다? 칼이 되고. 그렇죠? 자, 이제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활. 칼. 무기. 자, 활 클래스 안에 생성자 몇 개? 하나, 둘. 뉴 활 하면 뭐부터 실행돼요? 이거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활. 이거 사실 이건 없어도 돼요. 네. 자, 굳이 이렇게 하면 뭐다? 여기가 더 짧아지고 뭐예요? 이렇게 됐죠. 나중에 여기를 느낌표로만 바꿔도 어떻게 돼요? 활이랑 칼이 같이 바뀌죠. 이게 뭐예요? 바로 중복을 없앤 효과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